건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올해 CES에서도 헬스케어 기술들이 대거 소개됐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인공지능이 접목됐는데요. 소한욱 기자가 라스베이거스 현지에서 취재했습니다. 카메라와 센서가 달린 기기가 벽에 붙어 있습니다. 기기 아래쪽 렌즈로 식판의 음식을 인식합니다. 식사 전후 식판을 스캔해 섭취한 영양소와 칼로리를 표시해주는 푸드 스캐너입니다. 제가 먹고 싶은 음식들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살을 빼고 있으니까 샐러드 하나 담고요. 연어 스테이크 하나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이대로 스캐너에 인식을 시키면 영양분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AI가 사용자의 건강 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영양소가 부족하고 또 과한지 판단해 식단을 조언합니다. 이 스마트 기기는 가정용 무선 청진기입니다. AI가 사람의 심장 소리와 호흡 소리를 인식해서 몸에 어떤 이상이 있는지 알려줍니다. 가정에서도 손쉽게 심장이나 폐 등 신체 부위의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건데 반려동물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정상 소리와 이제 비정상 소리를 분류할 수 있는 이제 저희 청진 AI 모델을 갖추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사용하는 심장 초음파 등 영상 판독기에도 AI가 접목됐습니다. 빅데이터를 학습한 AI가 평소 1시간 넘게 걸리는 판독 시간을 90% 가까이 줄여줍니다. 정상인의 또는 질환이 있는 환자들의 그런 데이터를 알고리즘 러닝을 통해서 이 부분이 어떤 구조다라는 것을 러닝을 시키는 거죠. AI를 활용해 집에서도 간단하게 소변 검사를 할 수 있고 더 빨리, 더 안전하게 걸을 수 있게 도와주는 신발도 선보였습니다. AI를 활용한 헬스케어 제품이 개인에게 최적화된 건강관리와 의료 서비스를 더 정확하고 편리하게 제공하면서 연관 산업 발전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전망입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SBS 소환욱입니다.